안녕하세요. 김경훈 기타 교실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곡은 추억과 낭만의 통기타 10집에 들어있는 곡인데요. 한영애 씨의 대표적인 곡이죠. 누구 없어입니다. 자, 이 곡은 제가 한영애 씨의 보컬의 커버를 하지는 않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전주 부분, 그리고 반주, 그리고 간주에서의 독주 부분을 배워보는 시간으로 꾸며볼까 합니다. 우선, 제가 앞에 이제 약간의 그 전주와 또본 노래의 일부분을 먼저 이렇게 영상으로 띄웠습니다만 지금 이제 전주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주는 굉장히 짧은데 6마디인데요. 이 부분을 제가 먼저 시연을 해드리고 판사 내용과 함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하면요. 자, 여기 지금 첫째 마디에 A 마이너를 짚고요. 물론 전 여기서 이제 이 운지대로 A 마이너 폼 전체를 누르지 않고 약식으로 짚었어요. 라의 2번, 도의 1번. 4번 줄에 미는 쓰지 않기 때문에 빼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눌러놓은 채로 5번 줄 쿵. 자, 그리고 1, 2, 3번 줄에 짝이 되겠죠. 쿵, 짝. 그리고 짝. 그리고 6번 개방. 연달아서 5번 개방. 그리고 역시 A마이너 짝, 착, 짜가 되겠어요. 여기 착은 퍼커시브가 됩니다. 자, 쿵, 짝, 쿵, 쿵, 짜, 착, 짜. 발음하면 이렇게 되겠죠. 쿵, 짝, 쿵, 쿵, 짜, 착, 짜. 자, 오른손 모양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퍼커시브는 이전 여러 영상에서 제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여기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튕겼던 줄을 그대로 줄을 쳐서 손목이 이렇게 움직이죠? 오면서 1, 2, 3번 줄을 강하게 때립니다. 때려서 이 줄과 플랫, 기타의 음세와 부딪히는 소리가 칙하고 나게 만들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게 조금 귀찮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 이 미라고 하는 라는 근음이죠. 루트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미는 베이스에서 이제 딸림음 제5음이 됩니다. 예, 다시 또 근음이 되겠죠. 이 근음을 퉁길 때 오음 이는 지워져야 돼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안 지우고 놔둬도 글쎄요, 뭐 무방하다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이게 지저분하게 들려요. 자, 오음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둬보겠습니다. 이렇게. 6분선의 개방이 상당히 울림이 오래 강하게 남죠. 그러면 얘가 오음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근음에서 굉장히 지저분하게 섞여요. 딴, 따단이 되겠죠. 이게 아니고, 딴, 따단. 이렇게 지워야 됩니다. 지우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6번 줄과 5번 줄을 이렇게 치고 난 다음에 재빨리 5번 줄을 퉁긴 엄지가 6번 줄에 가서 갖다 대면서 뮤트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베이스만 치면 문제가 없겠는데, 여기서 이제 고음부 짝을 계속 연주를 같이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짝을 하는 동작이 있기 때문에 얘가 되돌아가서 짚는다는 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연습을 천천히 꼼꼼하게 반복 연습을 하셔서 만드시면 됩니다. 뭐 그렇다고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니에요. 천천히 하면 되죠, 이렇게. 예, 짝할때 갖다 대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여기 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퉁기지 않는 미를 갖다 댄다 이거죠. 네, 그러고는 떼도 됩니다. 그죠? 예, 네, 처음에 굉장히 어색해요. 말을 잘 안 듣는데요. 충분히 반복 연습하면 뭐 10번, 20번, 30번, 뭐 100번 만들 게 없겠죠.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셔야만 이 베이스를 깔끔하게 연주하는 훌륭한 음악으로서 완성이 되는 것이죠. 조금 귀찮더라도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D 코드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D가 아니죠. 우리는 이 구성음들을 그대로 다 연주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D에서는 이 플랫의 발레를 전부 다 하시고 2번 손가락으로 레 하나만 누르는 조금 다른 모양의 D가 됩니다. 그래서 8샵이 됩니다. 8샵과 함께 짜자 착자 짜 착자가 되겠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은 떼어서 1, 2, 3번 줄 개방연으로 퉁깁니다. D가 아니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마디 연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똑같이 두 마디를 한 번 더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판성하진 않았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마디 정면에서 조금 천천히 보실까요? 이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F 코드로 이어집니다. 자, F 코드 역시도 풀로 다 누르는 것이 아니라 발에와 2번 하나만 누르십니다. 그래서 볼까요? 베이스와 동시에 꽝 그리고 짜, 착, 짜, 짜, 착, 짜. 예, 네, 뭐 별 건 없겠죠?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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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네, 그리고 이 세븐입니다만 이제 운지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E7으로 누르시는 것이 아니고요. 운지를 잘 보시면 앞에 F코드에서 눌러놓았던 라에 해당하는 2번 손가락을 한 칸 아래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번호가 마이너스 2로 되어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짚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비합리적입니다. 그대로 가면 돼요. 가면 네, 내가 구성음이 1번, 2번, 3번, 6번 줄이니까 하나만 눌러도 되죠. 자, 세 번, 짜, 자, 자, 베이스와 함께 꽝, 꽝, 꽝 쉬고 따, 다, 다, 세 박자죠. 하나, 둘, 셋, 그리고 따라락 하고 피크 가드를 이 손가락 세 개를 가지고요. 하나, 둘, 셋, 따, 다, 다. 짜, 자, 자, 여보, 여보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보세요 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여보세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이 여섯 마디 전체를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미스가 나왔네. 다시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짜자잣 이 세븐에서 짜자잣 하고 깨끗이 지워야 돼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덮어버리면 되죠. 오른손으로 덮든 왼손으로 덮든. 자, 여기서는 왼손으로 살짝 이 반지 손가락 있죠. 이 손가락으로 줄을 살짝 덮어서 소리가 안 나게 짜자잣 그리고 여보 여보가 되죠. 여보세요.
여기서 이제 반주를 보시면 제가 편곡해 놓은 악보의 구성은 이제 여기 이 발음을 해보죠. 쿵짝쿵 쿵짜착짜 쿵짜착짜자착짜 뭐 이렇게 편곡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지 않고 반주만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략 여보세요 7, 8, 9, 10 마디까지 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제가 노래를 부르면서 제가 편곡한 이 방법대로 똑같이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돼요. 왜냐, 우리 두뇌는 멀티태스킹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이 반주부를 보시게 되면 여기는 제가 판사할 여백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만 이제 두 번째 마디 같은 경우에 이게 싱코페이션, 즉 부침줄이 붙어 있고요. 중간에 퍼커시브가 나오고 대부분 이런 형식으로 제가 편곡을 해 놓았어요. 이 부분에서 반주하는 이 파트에 대한 리듬과 박자, 그 다음에 퍼커시브, 베이스 이런 것들을 전부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노래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제 우리 두뇌가 멀티태스킹, 즉 한 번에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걸 훈련을 하면 되긴 됩니다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반주의 편곡은 뭐 때문에 했느냐, 어떤 싱어가 노래를 아주 멋있게 잘 할 때 세션을 해주는 반주가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주를 하는 분은 온전히 이 반주만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조금 멋있게 하려고 이 편곡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혼자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안 된다면 어떡하라는 말이냐. 그래서 제가 악보에는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하시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이 그 반주 패턴은 고고에서의 얼터드 베이스, 즉 근음과 오음의 베이스와 함께 궁짜착자 궁짜착자 이 리듬을 쓰면은 이제 노래를 얼마든지 부르고 되겠죠. 그래서 이 반주 패턴 대신에 이렇게 가자는 얘기입니다. 궁짜착자 궁짜착자 A마이너에서 5번 줄 베이스, 즉 여보세요 하면 5자착자 6자착자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여보세요 세요 거기 이렇게 하는 얘기죠. 여보세요. 자, 이러면 쉬워요.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자, 이러면 노래를 얼마든지 부르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혼자서 이 반주 고고 스타일의 퍼커시브, 네, 이 부분, 네, 그리고 이제 뭐 D 코드는 여기 악보에 편곡되어 있는 대로의 베이스가 아니죠. 4와 5번 줄을 번갈아 가면 되겠죠. D 마이너도 4, 5, C는 5, 6 건너가면서 그죠? D7, 5, 6 네, 이렇게만 하시면 문제는 해결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것은 간주 부분이에요. 이제 1절을 마쳤단 말이죠. 자, 이게 깨웠다면 내게 대답해 주 하고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에 간주가 들어가야 되죠.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멋있게 편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주 부분에 대한 강의는 다음 시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